저는 그냥 슈퍼 P거든요. 완전 즉흥적. 노래방을 가면은 가서 한 22곡 정도를 쫙 해놓고 시작을 해요. 진짜로? 예.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다치미나.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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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와, 맛있는 냄새. 와. 근데 이렇게 밥이 오는 거는 처음이다. 확실히 주부가 오니까 밥이 오네. 나는 오늘 오는 이 친구처럼 생긴 얼굴을 좋아해. 옛날 한국 영화 여자 주인공 같이 생겼잖아. 여기, 오! 여기 사인 너무 예쁘다. 몰라 내 사랑을.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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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오랜만이. 너무 제가 와, 너 온다고 언니가 이렇게 아, 진짜요? 지금 꾸며 입었어. 무대로 아, 온다고. 평소에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고마워. 네. 아니, 저 집에서 먹는 거 좀 챙겨왔어요. 진짜? 네. 아니, 오늘 그렇게 네. 앉아. 아, 제가 저쪽. 아무데나? 이쪽 앉을래? 아니, 상관없어요, 저. 네. 사실 여기가 언니 자리야. 아. 아니, 게스트가 이렇게 네. 음식을 챙겨갖고 온 거는 처음이야. 아, 근데 제가 집에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해서 갖고 왔어요. 너무 고마워. 언니 집에서 혼자 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네. 검은 콩가루? 네. 먹으면 이거 흰머리 안 나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네. 오, 콩가루. 콩가루? 네, 네. 고소해. 완전. 너무 맛있다. 언니, 고마워. 주스와 함께 루틴으로 드셔요. 이것도 너가 갖고 온 국이잖아, 그지? 국게장. 고마워, 현이야. 아니에요. 우리 만난 지 몇 년 됐잖아, 그지? 네, 그 마지막에 언니 뵀던 게 카트쇼. 그게 한 5년 좀 되지 않았어요? 그치, 그 정도 되지 않았어? 네, 그쯤 된 것 같아. 아니, 저는 언니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명동의 신세계 백화점. 그 리뉴얼에서 오픈했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옥상에서 명품 행사를 했어요, 쇼를. 그 명품 드레스를 입고 오셨는데 맞아, 발망이었어. 아!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언니가 엄청 큰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나는 그때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만 모델들이랑 다 쇼를 같이 했었는데 그 모델들 중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왔을 때. 땡큐. 언니. 와, 그날을 기억하네. 언니랑 같이 패션쇼를 한 적은 없지? 없어요. 혜진이까지는 패션쇼를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하셨어요? 경아랑. 저는 또 혜진 선배보다 6년이나 늦게 데뷔했으니까 꽤 차이가 나죠. 작년에 연예 대상 네. 후보에 올랐다며. 네, 후보에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후보. 후보에 있었다는 것도 저희 가족이랑 저희 남편이랑은 뭐 연예 대상까지 가지도 않아도 돼. 그냥 그 후보 발표된 그날 막 축제. 후보! 재밌지, 그런 거. 대상 후보야! 막.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에 이런 경사가 막 이런 거의 장원급제 수준. 그치. 그렇게 막 난리가 났었어. 후보에 오른 걸로도 한 10년치 욕을 다 먹었기 때문에 왜?
이현이가 뭔데 저기 있냐. 댓글이며 막 DM이며 막 폭주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막 왜 무풀보다 악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어머 나에게 이런 관심을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쟁쟁하신 분들 사이에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동상이몽 때 대기실에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럴 거면 네. 촬영 잡아 이러고 소리 지르고. 네. 근데 이제 동상이몽이 말 그대로 그 부부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슈퍼 P거든요. 완전 즉흥적. 남편 슈퍼 J예요. 완전 계획적이어서 너무 프로그램 취지에 우리 부부가 너무 딱 맞는 거야. 우린 너무 달라. 남이 알콩달콩 하는 것보다 싸우는 게 재밌잖아. 그래. 재밌거든. 최민수 오빠 방송 나오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강지훈 씨랑 싸우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재밌거든. 너무. 그래서 또 두 부부가 얼마나 사랑해.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지. 근데 이제 그 사는데 그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찍다가 막 다음날도 이제 촬영이니까 그 전날 그런 촬영 내용에 대해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둘이 마음이 엄청 상했어. 대판 싸우고 남편이 내일 안 찍는다고 해. 작가님한테 얘기해. 안 찍는다고 해. 그래서 저는 알았어. 진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부슬부슬거리고 일어나 보니까 막 준비하고 있어. 막 다 옷 갖춰입고 막. 급제이니까. 급제이. 이 사람 사전에는 스케줄을 펑크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사실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저도 막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그 촬영하는 장소가 가평이었어요. 한 2시간 걸리잖아요. 2시간 동안 각자 창문 보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매니저님이 나중에 자기 정말 다 모는 줄 알았던 거 여기 진짜 운전하는데 등에 등 다 젖고 너무 분위기가 누가 봐도 싸웠어. 이제 작가님 이 분위기가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대박 건졌다. 오늘 방송 난리 났어 이거네 작가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 채우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하자마자 우리 남편이 오늘 우리 뭐 할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 진짜 이 사람이 방송을 했어야 되나? 너무 프로처럼 해가지고. 그럼 그때 너 마음은 어때? 저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네. 아니면 뭐야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고맙네죠 사실. 왜냐면 이게 반대로 돼서 이 사람이 연예인이고 내가 일반인 와이프야. 근데 가가지고 자기 일한답시고 막 2시간 말 안 하다가 갑자기 현이 어쩌고 이러면은 하! 이랬을 거 나는 성격상.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어쨌든 저한테 맞춰준 거잖아요. 고맙죠 엄청. 사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풀리고. 남편은 네. 2012년에 결혼을 하고 애는 큰아들이 2015년? 또 19년? 19년에 태어나. 터울 있고. 네. 그러면은 다 결혼하고선 애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아이를 갖자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계획 남편의 계획이지. 남편이 제이니까. 아니면 너 성격이라면 즉흥적이었겠지. 저는 내 뜻대로 됐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국 남편 계획대로 된 건가? 근데 사실 그 계획 2012년에 결혼을 한 거는 제가 그때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해에 딱 서른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만나고 있던 사람이 남자친구였는데 나쁘지 않아.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어떤 면이 나쁘지 않아? 되게 너의... 책임감 있고 불안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회식인데 연락할게 이러고 그런 쪽은 오히려 항상 저였고 연락 두절은 항상 저였고 항상 연락이 안 돼. 그랬고 이제 남자친구는 한 번도 뭐 그러니까 의문스러움이 한 톨도 없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살면은 속 썩일 일은 없겠다. 그 느낌은 있었어요. 확실히 안정될 수 있겠다. 야 건더기가 너무 많다. 그죠? 고기가. 이것도 있고 이 꼬리곰탕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 꼬리곰탕은 우리 애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왜 꼬리곰탕은 안 갖고 왔어 언니한테? 술안주로. 네가. 꼬리곰탕 아니 이것도 있고 꼬리곰탕도 있어야지. 네, 꼬리곰탕은 따로 애들 먹이라고. 꼬리곰탕 우리 애들한테 먼저. 이게 또 술안주로 좋아가지고. 아이들도 너 닮아서 공부하는 법을 알아?
공부하는 법은 뭐 저도 잘 몰랐고 저도 그냥 막무가내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공부를 한 거였고 저는 공부를 한다고 누구나 다 이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 아 열심히 했죠. 숙제를 하는데 그 무슨 표를 그리는 숙제였어요. 근데 그 표가 내 마음대로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 삐뚤빼뚤하게 안 그려져서 그거를 진짜 그 똑바로 그릴 때까지 막 노트를 찢고 또 지우고 지우면 깨끗이 안 지워지니까 노트를 찢고 찢어서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해가지고 한 네 번을 숙제를 같은 숙제를 해가지고 갔어요. 완벽하게 해서 가려고 막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울면서 숙제하고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많구나.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랑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다른 거예요. 학교에 일단 갔어요. 노트랑 이것저것 교과서랑 가지고 갔잖아요. 집에 왔는데 하교를 했는데 가방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냥 알아서 하게 해라 제발 그냥 돌아라고 하는데 이게 저의 좀 그런 좀 기우일 수도 있는데 저 봐 저 봐 저 축구할 시간에 애 좀 챙기지 이 소리 안 나오겠냐고요. 나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모델인데 갑자기 축구할 시간에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니 언니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당장 축구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엄마 나랑 있어줘 그만둬 내일 다 그만둘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자식인 것 같아. 세상에 진짜 축복받았다 아이들은. 엄마가 진짜 그런가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그 관절로 뛰고 그러는 거 보면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법을 그냥 보는 거지. 어머니가 선생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치열하게 살았던 거야. 최고의 선물을 지금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언니 너무 지금 요 말 말씀하신 거 나 캡처해서 집에 붙여놓을래. 너무 나 힘들 때마다 너무 그게 동기가 될 것 같아. 저기 우리 코팅해서 보내주세요. 빼서 프린트해서. 코팅이래. 아, 우리 시대. 예쁘게요. 코팅. 책받침으로. 책받침으로. 책받침 시대야. 맞아 맞아. 축구는 네. 축구 얘기 좀 해봐. 저희 처음에 골든 시작했을 때 제가 다 마이크 차고 하잖아요 방송을. 오디오를 다 못 썼어. 왜냐면 다들 축구 처음 해보고 한데 너무 화가 나고 막 얼마나 격하겠어요 그 경기가. 근데 다 여자 연예인이야. 이 마이크는 차고 있으나 중계음밖에 없어. 수근이 목소리만 계속 나와. 근데 이게 저희가 3년을 하니까 이제 다들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냥 요즘은 아이쿠 아야 이렇게 저런 막 이렇게 막 요즘은 다들 노련해졌더라고요. 팀에서 얘기를 해줬어? 작가들이 아 너무 그 욕을 약간 바꿔 안 하시면 안 돼 오디오 쓸 게 없어요. 이런. 아니요 그런 말 안 하세요. 왜냐면은 그 골든은 완전 리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저희는 되게 기분 나빠. 저희 지금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다 찍으라거든요. 누구 축구 선수들한테 누가 그런 얘기 하냐. 그런 터치는 아예 막 경기 중에 그런 터치는 1절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 아는 거죠. 오디오는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게 슬로우로 잡혀 막 화면에 있어. 다시는 이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아니 언니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 저희가 팀이 저랑 혜진 선배 한혜진 그다음에 송경아 언니 그리고 뭐 이게 송혜나라는 친구 아시죠? 송혜나, 알지. 진아름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아이린이라고 모델 아이린 이렇게 여섯 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기 편성이 돼서 경아 언니가 빠지시게 된 거예요. 도가니가 나간다는 거를 경아는 깨달은 거지 이미. 그렇지. 그날 하루 해봤지만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방송국에서는 또 인지도 있는 분을 원하니까. 소라 언니를 섭외하자. 알아, 언니한테도 왔었어. 그죠? 그래. 그쵸? 그럼. 우리가 소라 언니를 해달라고 언니. 그랬어. 근데 왜 그냥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 나의 도가니를 선포하자. 언니 지금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그게 현실이야. 아니, 근데 축구 선수가 네. 너가 진짜 유명한 성장캐다. 아, 네. 축구공보다 더 느리던 애가 어떻게 에이스가 됐나. 그때 저는 그 처음 파일럿 했던 멤버에서
이현희 씨는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못해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제작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아니다, 얘 한 번만 믿어봐라, 독한 애다 해가지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서 너 어떡할 거냐고. 대표가 너무 독해. 현 시즌 대표님이. 너 절대 좋아. 전화 오셔서 너 어떡할 거냐고. 너 이렇게 루저로 남을래? 너 그냥 그 파일럿 때 네 모습만 남기고 정규 때 그냥 빠지고 싶냐고. 근데 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의 제일 최악인 모습만 남기고 그냥 사라질 거잖아요. 정규에 안 하면. 그치. 아, 그래서 그냥 알겠다. 정규 때까지 좀 연습해보겠다. 정규 때까지 딱 3개월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데 혜진 선배가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야, 너 화 안 나니? 이래요. 똑같아. 똑같아. 화 안 나니? 똑같아. 화가 왜 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쨌든 직업별 묶어놨잖아요. 개그맨 팀, 뭐 연기자 팀, 가수 팀, 모델 팀 이렇게 묶어놨는데 우리가 그 모든 팀 중에서 제일 꼴찌고 제일 무시를 당하고 완전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또 화 안 나니?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화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 축구가 너무 안 되는 거에 짜증났을 뿐이지 그냥 누구한테 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 너무 화가 안 나는데 선배가 자기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해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 축구센터를 뚫어줬어요. 선배가. 한혜진 선배가. 능력자야, 진짜. 어쨌든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연습을 해라. 근데 나는 너무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공을 발에 붙이는 드리블은 하고 가야 그 다음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에 갔어. 매일 혼자 했어요, 그거를. 혼자서 두세 시간을 했어요. 혼자 공을 가지고 계속 벽에다가 차고 드리블을 계속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리고 혜진 선배가 저희끼리 모여서 연습하거나 경기하거나 할 때 그렇게 절 갈구는 거예요. 볼 주고받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패스톱을 안 줘? 이렇게 하는 거야. 패스톱을 안 줘? 슈팅 그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열받아서 내가 딴 팀은 모르겠는데 나 한혜진보단 잘할 거야. 나 이게 너무 나의 축구가 늘게 된 동기가 한혜진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겼지. 왜냐면 에이스가 됐으니까. 그거는 혜진 선배가 나간 후인데 혜진이는 왜 나갔어? 도가니가 나갔어. 무릎이 나가서 돌아올 수가 뭐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프로그램 때문에 도가니를 바친 거야? 네. 어머. 언니 저희 도가니만 바쳤게요. 저희 양쪽 엄지발톱 네 번씩 빠졌어요. 다 늙어서 그게 무슨 그건 진짜 온 다리에 멍이고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해? 했죠.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다쳤어요. 저 작년에 헤딩 경합을 하다가 다른 키 작은 선수가 제 얼굴에 헤딩을 한 거예요. 공 경합을 하다가 여기 박았는데 제가 안 좋은 부위를 박았나 봐, 얼굴을. 그래서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이쪽이 안 올라갔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오늘 못 느끼셨죠? 비대칭인 거.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아진 거. 돌아가서. 그런 정도면은 이게 딱 들어갈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 지금 피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아?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얼굴을 딱 다쳤잖아요. 그래서 다쳐서 바로 쓰러졌어요, 바닥에.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얼굴이라 다행이다. 왜냐면 발을 다쳤으면 못 뛰었을 텐데. 어머. 다리를 다쳤으면 다음 경기를 못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미친 거야, 진짜. 미쳤어. 미쳤네. 축구에 미쳤어. 심지어 언니, 혜련 언니는요. 이거 경기하다가 상대 선수랑 부딪혀가지고 이 무릎 전방 십자인데 파열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6개월 동안 재활해서 다시 돌아왔어. 우와! 진짜? 다시 돌아와서 너무 잘해. 진짜 혜련이도 정말.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혜련 언니 환갑잔치를 축구장에서 하자. 환갑 매치를 하자.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너도. 환갑 매치를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진짜 옛날부터 보면 몸이 약간
공 같잖아, 공. 팡팡. 탄력이 좋아서. 팍팍 뛰잖아. 맞아, 맞아. 골키퍼 하시거든요. 반사신경이 진짜 너무 빨라. 너가 넣는 골도 막은 적 있어? 엄청 많이 막았어요. 저 언니한테 트라우마 있어요. 언니가 제 페널티킥 골을 다 막았어요, 언니가. 그래서 난 언니를 보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 그럼 언니가 혜련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뭔데요? 혜련이가 뭐에 약하냐면 웃음에 약해. 웃기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상상도 못했던 축구공을 차기 전에 막 이상한 짓을 해. 막 한번 나 해야 되겠다 진짜. 막 쭉쭉 늘어나는 거 있지. 해볼게요. 이렇게 꼴찌 막 거를. 늘어나는 거. 네, 네. 늘어나는 거 하면서 나 넣는다. 나 넣는다. 그러면 걘 놓쳐. 완전. 너무 꼭 써봐야지. 꼭 해볼. 꼭 해볼게요 언니. 아니 그 애도 키우고 축구하면서 노래방까지가. 제가 노래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노래방을 가면은 한 가서 한 22곡 정도를 쫙 해놓고 시작을 해요. 진짜로? 네. 세 곡만 얘기해봐. 아이비 터치미. 왜? 아이비 터치미, 감미언 파파라치, 손담비 퀸. 이렇게 와. 이렇게 세 개가 항상 하는 레파토리고. 해봐봐. 언니가 한번 들어볼게. 아 이게 제일 자신 있는 걸 해봐봐라는 소리를 제가 옛날에 복면가왕 미팅을 가서 들었어요. 복면가왕을 섭외를 오면은 거기서 보컬 선생님이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제일 자신 있는 노래를 한 곡 불러보세요. 그래가지고 아 네 이렇게 딱 들고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Touch me now 감동시켜 달란 뜻이야 뭐 이렇게 불러주니까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웃기지 마 말만 앞선 사랑 끝이야 이거 불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곡은 없으세요. 다른 곡은 없으세요 해가지고 아마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차카차카 차카차카 다른 곡은 없으세요. 가창력을 알 수가 없대. 그죠? 언니도 한번 들으면 알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 살짝 경계를 타는데 음치인 듯 아닌 듯. 음치는 아니에요. 저 음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박치는 있어. 네? 고음 불가요? 아니 고음도 지르면 돼요. 20곡 중에 막 샤닌 한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지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지? 하고 왔는데 끝도 없네. 할 얘기가. 네가 이렇게 웃긴지는 몰랐다. 웃겨요? 응. 아 그래요? 웃기지. 너 웃긴지 몰랐어? 하나도 안 웃기지 생각했는데 난 다큐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웃기지 않으면 어떻게 연예대상 후보에 올라. 저는 웃겨서 연예대상 후보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축구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부부싸움을 열심히 해서. 아 사실 그거 두 개지. 네. 부부싸움과 축구 두 가지를 열심히 해서.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다. 아니 벌써 끝날 때 됐어요? 이제 가 너. 마이크 없어요. 혼자 좀 놀다가 갈게요. 틀어주세요 저희 스피커랑 여기 세팅 좀 해주세요. 아 너무 서운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라는 거잖아. 집에 가라는 거잖아. 준비됐어? 어머 어머. 손담비 퀸으로 할게요.
조심히 잘하고 미안해. 너는 가기 싫어하지만 가 이제 일로 와 언니 퇴근하시면 네. 저 좀 놀다 갈게요 귀엽냐? 너무 귀엽다 어? 네 온다고 빌려왔어요 그치? 안에 열어보시면 다 신문지예요 다 신문지예요 신경 쓰고 왔어요 온다고 명품 들고 왔잖아요